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락같은 먹방 3탄입니다 사실 여기 태국에서 찍을 거는 오늘 완전 태국사람이다. 사실 여기 태국에서 찍을 거는 락같은 먹방이 아주 제격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잘 판매하지 않은 특이한 생물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그런 시장통으로 가서 한번 사보도록 할 건데, 저번에 락같은 먹방 2탄에서는 전갈과 악어고기를 먹었습니다. 악어고기는 베리 딜리셔스 버 스콜피온 새끼 버려. 이번 편을 뭘 먹느냐, 바로 타조고기와 사슴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라떼일 것 같다. 이거 느낌이 쎄해. 자, 그러려면 그 시장으로 빨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담비새끼야, 기다려라. 자, 여러분, 지금 사슴고기와 타조고기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고 열려라. 여기 보시면요, 되게 맑다, 날씨 좋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34도 리친 미치겠어.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사마귀 알입니다. 그 여기 안에서 사마리가 정말 무수히 태어납니다. 거의 폭탄 수준이에요. 그 말은 즉 영가시도 폭탄이란 말이에요. 리발.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주로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저의 붕붕이. 너무 귀엽죠. 이 귀여운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새끼예요. 투박하죠? 이제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여긴 시장이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쪽에 정차했거든요. 자, 저기 위에 물체 보이시나요? 비상한 렉기 보이시죠? 자, 제가 뭐냐면요, 도마뱀입니다. 하우스 개커로 가는 건데, 찡쪽이라고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울 때 찡쪽쪽쪽, 아니 찡록록록 이렇게 운대요는 구라예요. 쪽쪽쪽 울어요. 얘네는 약간 태국 사람들이 되게 행운의 동물로 여기는 거래요. 왜냐면 찡쪽은 목이나 이런 거를 이제 먹거든요. 그리고 이거 누워있다가 얼굴에 찡쪽이 떨어지면 그날 아주 운이 좋은 거라고 하는. 저는 아마 소리 지를 거예요. 리발. 자, 이제 시장에 도착을 했는데, 자, 이쪽에는 좀 시끄러운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사장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스타벅스도 있고. 안 보이네. 자,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사슴고기와 타조고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레츠 고. 자, 이게 만두 있고요. 만두, 스프링롤, 옥수수, 추베르, 록수수. 야, 어마어마한 이거 뭐야, 진검이새우야? 이 개 야생에서 한 번만 딱 잡아보고 싶다. 진짜 바로 추베르 팔 수 있는 꼬마카이. 앞에 싹 다 시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태국 문양의 옷을 파는 거고, 여기는 스카프. 자, 이쪽에는 무서워. 여긴 코끼리 상아도 파네요. 안타까워라. 자, 보시면 이제 이스탄불산 케바. 이 태국에 있죠. 이런 문양의 굉장히 빈티지한,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밖에 못하니까 안사 패스. 안녕히 주무세요. 자, 한 개당 10바트면 한 개당 400원이란 말이에요. 저거 사가지고 군소 담아야겠다. 이야, 여기 와, 화려하다. 와, 네, 그게 끝이에요. 야, 이거 표창 던져서 군소 잡아야겠다. 와, 여기 무기들이 많아요. 와, 이 칼 너무 멋있죠. How much this one? 290. 3. 오, 이거 날카로워요? 여기 또 다른 종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군소는 못 자르겠다. 땡큐. 표정 안 좋으세요. 빨리 갈게요. 자, 우리나라에는 가닥에 강아지 장난감이 다니는데 클라스가 달립니다. 공룡이 소리 지르면서 달리고 있어. 애기가 지금 공룡을 아주 묵살을 내고 있어요. 너 헌터 베이비. 여기 고양이들 아주 잘 놀고. 리발 리발 리발. 자, 여기 스카프도 있고요. 여기 개가 왜 여기 이렇게 강아지들이 많이 누워 있어요, 여기 태국에는. 근데 굉장히 크고 뚱뚱해서 귀여워요. 다 사람들 그냥 피해가네. 잘 자. 자, 여기도 뭐 여러 가지들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 엽전 같은 것도 있고요, 코끼리 뭐 반지 있고, 여기 큐효젤리. 아니 큐효젤리인 줄 알았네. 자, 여러분, 여기 수족관 있습니다. 수족관 사는 거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해산물 집이에요. 자, 여기 개를 보여주신답니다. 와, 이거 맹그로브 크랩이다. 톱날 거. 와, 우와. 700. 28,000원이 한 마리. 와, 크기 보세요. 부산에선 청개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톱날 꽃게, 그리고 외국에서 맹그로브 크랩이라고 하죠. 하우 머치? 2005. 10만원. 크레이피쉬 정글의 법칙에서 많이 나왔죠. 땡큐. 자, 여러분, 여기 이 소라 아시죠? 네, 이거 옛날에 집에 보시면은 다 하나씩 장착돼 있어서 귀에 한 번씩 대보면은 파도 소리 난다 그러는데 아무 소리 안 나요. 개소리죠? 진짜 마음 같아서는요, 이거 진짜 키우고 싶다. 와, 이 꽃게가 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무늬가 황공포증 락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오리를 이렇게 교수형 해난다. 안타깝습니다. 좀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 여기는 비누 가게예요. 계속 쓸데없는 것 찍어서 죄송해요. 근데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코끼리 똥으로 만든 건가? 이거는 말차 같고, 저거는 코코넛이고, 토마토. 여기는 오메가3. 아니. 자, 여러분, 여기 고무줄총이 있어요. 고무줄총. 이거 진짜 옛날에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이거 한번 손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게 별로 안 아플 거예요.
리바. 자, 여러분 이제 먹거리 시장으로 들어가왔습니다. 보자마자 초입에 저기 전갈이랑 뭐 다 있다. 자, 여러분 다음 먹방 결정됐습니다. 오늘은 타조랑 사슴 먹고요. 다음 먹방 여기 보시면 메뚜기, 귀뚜라미, 번데기. 자, 이건 개구리입니다. 밤부웜. 자, 다음 찍을 거 요거 찍고요. 나니까 발음 보셨어요? 끝내주죠. 자, 오늘은 여기 타조랑 사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악어 저번에 먹었었죠. 색깔이 너무 두 개가 비슷해가지고요. 이게 타조고 이게 사슴 같은데. 오스트리치. 와, 발음 진짜 롯된다. 딜. 알 발음 락 같다. 자, 이거 하나하나 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This one and this one. I ate already. 발음 진짜 개구리다, 그죠? 자, 그리고 저기 불판 위에 올리고 소스를 이제 발라가지고 저한테 주실 거예요. 저 뭐 이상 노란색 겨자 같은 거 바르시는데 너무 노랗네? 괜찮겠지? 로즘 색깔이다. 아, 제가 이거 테이크아웃 한 거 받을 때 아주 기가 막힌 네이티브 발음으로 보여드릴게요. 거의 태국 사람인 줄 알 거예요, 여러분. 사디캅. 아, 감사합니다. 호콩캅. 머레 리발. 자, 그럼 이 녀석을 바로 가져가서 집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라떼스, 아 이미 라떼지? 라상라상? 락 같은 먹방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세 번째 락 같은 먹방입니다. 여보, 앞머리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니? 들어가자. 이게 타조구이고요. 이게 사슴고기입니다.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아, 이게 소스를 굉장히 맛있는 거 발랐나봐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와, 냄새 추베르 방금 너무 맛있겠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이게 뭐랄까,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제가 원래 평소에 음식을 좀 짜게 먹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막 소금 미친 듯이 뿌리고 막 홍후추 갈아버리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건데, 제가 웬만한 한국 사람들보다 짜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너는 한국엔 못 오겠다. 너무 짠데요? 이 내끼야. 안에 빨간데요? 아니거나 그 아저씨 좀 빨리 주긴 했는데 믿어보겠습니다. 익었겠지. 아니면 여기가 힘줄인가 봐요. 굉장히 질겨요. 소리 들리세요? 이건 고기 씹는 게 아니라 고무 씹는 소리 나는데? 와, 이거 너무 짜다. 잠시만요. 리발. 아우, 살겠다. 아우. 그 고기 맛 자체는 좀 질긴 거 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 소스 일단 너무 짜고요. 고기가 조금 빡빡빡빡해요. 아, 이거 못 먹어야. 고무 씹으면 그 껌도 이거보단 연해. 금리 다 나가겠다, 이거. 맛이 없진 않은데 락 같다. 뭐 비유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강냉이 다 나가서 평생 아이스크림만 빨아야겠다. 와, 타조고기 드실 때 여러분, 락냉이 조심하세요. 이거 할 거니까 그냥 빨리 먹어 치워야겠다. 이게 진짜 락 같은 먹방이지. 자, 여러분 타조고기 어떻게 다 미친 듯이 씹어가지고 지금 턱 개빠질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사슴새끼입니다. 담비새끼. 얘 냄새 먼저 맡아보게. 얘 냄새도 뭐 코스염 다 왔다. 미안해. 나쁘지 않아요. 제발 부탁인데 얘는 안 질겼으면 좋겠어요. 자, 먹어볼게요. 락 됐다. 내 턱 못 쓴다 이제. 아, 맞아요. 여러분, 이게 뭔가 역해요. 사슴고기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손 뭐야? 내리자. 이 소스는 참 맛있는 소스인데, 아, 뭔가 엄청 역해요. 막 구역질하는 그런 정도 아닌데. 아우, 이거는, 와. 와, 물이 없네, 리발. 와, 이 사슴 진짜 좀 록 같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히 빛나시면 아버지 나라가. 어느 정도 씹다가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좀 괜찮아요. 고비가 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역한 그 사슴의 단비의 맛이 나요. 무슨 맛인지 모르죠. 저는 몰라요. 뭐야? 그냥 일단 음식이 너무 짜요. 진짜 소금 한 스푼 그냥 들이쳐 붓는 것 같아요. 라가리에다가. 타조고기보단 좀 덜 질겨요. 왜냐면 타조고기는 힘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슴새끼에는 힘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방금 뭐 튄 것 같은데 토했어요. 죄송해요. 자, 그리고 얘도 탔으니까 다 먹을게요.
참 이게 아까 먹으면서도 의문이 든 게 여기 안에 그 빨갛냐? 안 익었을 때 고기가 빨갛지. 그분이 되게 급하게 굽긴 했긴 했어요. 배탈 나면 내일 바로 찾아간다.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와, 그리고 벌써 3분의 2 먹었다. 이 락 같은 먹방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의 문제예요. 먹는 게 괴로워. 일부러 이거 공복에 먹거든요. 최대한 맛있게 먹으려고. 근데 괴로워. 빨리 그냥 다 해쳐 먹어버릴게요. 응? 지금 이거 찍는 30분 동안 인상만 쓰고 30분 동안 아 추베르 맛없는 추베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타조고기와 사슴고기를 먹어봤습니다. 타조고기는 소스가 굉장히 짜요. 여기 나라 사람들이 이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염분이 좀 부족해서 전체적인 음식들이 굉장히 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짠 것 중에 제일 짜요. 리발. 자 그리고 사슴고기는 타조고기만큼 짜진 않은데 처음 들어갔을 때 거부반응이 있더라고. 약간 생고기의 그 비린 느낌이 나요. 이 담비새끼한테. 자 다음 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예고해드리겠습니다. 귀뚜라미, 벼메뚜기, 분뱅이 종류 두 가지, 튀긴 개구리. 낙같은 먹방은 첫 편에서 인도네시아산 개구리를 먹었었죠. 그때는 숯불에 구워서 양념도 해서 먹어가지고 굉장히 닭다리 맛이 나서 맛있었는데 이번 개구리 아까 촬영한 거 보셨죠? 완전 그냥 생으로 그냥 튀겨버렸어. 손질 안 아무것도 안 했겠지. 안에 내장 다 있겠지. 라떼지. 다음 라떼는 먹방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와 여기 조금씩 붙어있는 것도 꼴도 보기 싫다. 꺼져. 다 묻었네.